작년 한 해에도 각 분야에서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심해에서 발견된 아주 특이한 생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과연 작년 한 해에는 어떠한 심해 생명체들이 발견되었을까요? 작년 8월 완전히 새로운 종의 해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는 수심 700m 지점에서 아주 붉은 핏빛을 발하고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붉은 해파리가 포랄리아 속에 속하는 해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아주 진한 핏빛의 붉은 색상일 겁니다. 이 해파리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진화된 이유는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붉은 파장의 빛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붉은 파장의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건 반대로 붉은색의 물체를 보기 어렵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포식자의 입장에서 이 해파리는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해파리는 자신의 몸을 붉게 진화시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과학자들은 아주 특이하게 생긴 신종 문어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문어에게 황제 덤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죠. 이 신종 문어에서 눈에 띄는 외형적 특징은 마치 우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물갈퀴입니다. 보통 문어들은 각각 독립된 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어의 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덤보 문어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팔들을 물갈퀴로 이용해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덤보 문어의 머리 쪽에는 길고 넓적한 한 쌍의 지느러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어의 큰 지느러미는 코끼리의 큰 귀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과학자들은 디즈니의 캐릭터인 덤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덤보 문어는 수심 7,000m 부근에서 새우 등의 갑각류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극도로 보기 힘든 유리 문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어는 너무 희귀해서 생태와 관련된 부분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정도죠. 유리 문어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완벽하게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눈과 시신경 및 소화기관을 빼고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투명합니다. 또한 원통형으로 생긴 눈의 모양도 정말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리 문어의 눈이 원통형으로 진화된 이유는 눈에 그림자가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러한 위장설은 추정에 불과하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리 문어가 지역에 따라 수심 200m에서 최대 3000m 깊이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유리 문어가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도 살지만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투명하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 8월경 수심 2000m 지점에서 밝은 주황색의 웨일피쉬가 발견되었습니다. 웨일피쉬는 아주 특이하게 새끼와 수컷, 암컷의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세 가지의 형태를 보고 각각의 다른 종으로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린 암컷에서 성숙한 암컷으로의 변화는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변화로 뽑힐 정도죠. 이러한 기이한 특징을 빼고는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웨일피쉬는 밤이 되면 수심 600m까지 올라왔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심해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별빛을 이용해서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웨일피쉬는 살아있는 형태로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과학자들은 아주 희귀한 큰 지느러미 오징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오징어는 다른 오징어와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지느러미와 마치 팔꿈치처럼 꺾여있는 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징어는 8개의 팔과 2개의 촉수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죠. 사실 오징어의 외형이 팔과 촉수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징어의 팔과 촉수는 4에서 8m에 이를 정도로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그래서 마치 스파게티를 쭉 늘어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오징어는 1998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20마리 미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아주 희귀한 거대 해파리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는 너비 1m, 길이 10m의 어두운 스카프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해파리의 흐느적거리는 팔이 먹이를 잡을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파리는 아주 기이하게도 머리에서 아주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빛이 어두운 곳에서 헤엄을 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해파리는 1899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100번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파리는 북극해를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파리를 바닷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게 될까요? 얼마 전 12월에도 아주 희귀한 물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통안어라고 불리는 아주 기이하게 생긴 물고기인데요. 통안어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속에는 녹색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둥그스름한 기관이 자리 잡고 있죠. 이 기관의 위치나 모양은 마치 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통안어의 눈입니다. 통안어는 이 눈을 이리저리 굴려서 주변과 머리 위에 있는 먹이와 포식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눈처럼 생긴 검은색의 기관은 냄새를 맡는 데 이용되는 기관입니다. 사실 통안어는 배럴아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물고기인데요. 하지만 유명한 것과는 반대로 통안어를 발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통안어의 서식지에서 5,600회 이상의 탐사를 진행했지만 단 9번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알을 낳으며 새끼들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젖꼭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태평양 먹장어와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빨 대신 조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리와 파충류의 특징인 강력한 독도 가지고 있죠. 즉, 이 동물은 포유류와 파충류, 그리고 조류와 장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얼마 전에 이 포유류에게서 아주 이상한 특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 동물은 신이 실험 삼아 만들어낸 동물이었던 걸까요? 이상하게 생긴 이 동물의 정체는 바로 오리너구리입니다. 기존의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리너구리 속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정도죠. 당시 오리너구리의 표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여러 동물을 짜집어 만든 가짜 표본이라며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리너구리가 발견된 지 2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상해 보이는 동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오리너구리에게서 아주 이상한 특징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리너구리에게 자외선을 비추었더니
털이 청록색의 형광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시광선 아래에서는 칙칙한 갈색을 띠고 있던 오리 너구리가 자외선에서는 어째서 형광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형광빛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물이 형광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가리켜 생체 형광이라고 합니다. 생체 형광은 피부에 형광 분자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형광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그 일부를 소실시킨 다음 더욱 낮은 에너지를 다시 발산하여 형광빛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생체 형광 현상은 조류와 파충류 및 어류에서 종종 발견되지만 포유류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생체 형광을 가지고 있던 포유류는 날다람쥐와 주머니쥐 이렇게 두 종뿐이었죠. 오리 너구리는 역사상 세 번째로 발견된 생체 형광을 가진 포유류였으며 특히 알을 낳는 포유류 중에서는 최초의 생체 형광 동물이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오리 너구리 수컷과 암컷 이렇게 두 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두 마리 모두에게서 형광빛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후 추가로 진행된 세 번째 실험에서도 역시 녹색 계열의 형광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리 너구리의 생체 형광 특성이 생식과 관련된 특성이 아닐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컷과 암컷 모두에게서 이러한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리 너구리들끼리 의사소통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이용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오리 너구리는 물속을 탐색할 때 눈이 아닌 부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 감지 능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일부 생체 형광 갑각류들처럼 포식자에 대한 가시성을 줄이기 위해 이 특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외선을 흡수하는 생체 형광의 특성은 자외선에 민감한 야행성 포식자들에게 발각될 확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즉, 오리 너구리의 생체 형광은 위장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더욱이 연구하기도 무척 까다로워서 오리 너구리의 형광빛 미스터리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리 너구리는 이러한 능력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가 전보다 더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와 다른 영장류의 뇌는 크기 면에서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두 영장류의 뇌 크기가 왜 다른 건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비단 마모셋이라는 원숭이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 영장류의 뇌 크기가 달랐던 이유는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원숭이의 태아에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자 뇌의 크기가 확연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LHGAP11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유전자이며 사고, 판단, 이해 등 고급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피질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ALHGAP11B 유전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침팬지와 인간으로 분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약 500만 년 전,
인간의 몸에는 ALH, GAP11B의 조상격이 되는 원시 형태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시 유전자는 약 150에서 50만 년 전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지금의 ALH, GAP11B 유전자로 변화된 거죠. 돌연변이에 의해 생겨난 ALH, GAP11B 유전자는 인간의 뇌 진화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원숭이의 태아에 이식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원숭이 태아의 뇌가 마치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진화되어 온 과정과 비슷하게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겁니다. 유전자 이식 후 101일이 지나 확인해 본 원숭이의 뇌는 심피질이 더욱 커졌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주름이 생겼으며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ALH, GAP11B 유전자가 동물에게 이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장류가 아니라 실험용 쥐에게 이 유전자가 이식되었죠.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쥐의 뇌가 확연하게 커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식된 유전자의 수가 인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수를 훨씬 초과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뇌가 성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쥐는 결정적으로 영장류가 아닙니다. 즉,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 유전자가 우리의 조상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실험을 통해 이 유전자가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뇌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인간이 걸어온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커다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LH, GAP11B 유전자는 지적장애, 조현병, 뇌전증 등의 질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전부터 생각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이 유전자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질병들도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쉽게도 이 원숭이의 태아는 100일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인간 유전자에 영향을 받은 영장류가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윤리적인 선을 넘는다는 판단에서였죠. 만약 그대로 계속 성장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결과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앞서긴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결정이 올바른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발견을 통해 인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어입니다. 같은 무척추 동물인 거미나 달팽이, 해파리 따위 등은 사실 성대조차 되지 않죠. 문어는 거의 포유류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어의 뇌에는 개와 비슷한 약 5억 5천만 개의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어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문어의 뇌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게놈에는 점핑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려 인간 게놈의 45%가 이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유전자는 이름 그대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의 대부분은 현재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난 이동 능력의 손실이나 이동 후에 발생된 돌연변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전자들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세포의 방어 때문에 강제 휴면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휴면 유전자들도 우리가 모르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핑 유전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점핑 유전자의 이름은 길게 산지한 핵성분, 줄여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유전자가 학습과 기억 등의 능력에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에서 이 유전자의 활동이 가장 강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라인 유전자를 우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어 역시도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문어의 수직엽에서 활성화된 라인 유전자를 발견했는데요. 참고로 문어의 수직엽은 문어의 뇌에서 학습과 인지 기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인간의 학습과 기억 등을 담당하는 해마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문어의 지능과 이 유전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유전자는 지금도 문어의 지능을 진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과 문어가 어째서 이 특별한 유전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과 문어에게서 일어난 수렴 진화의 한 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렴 진화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독립된 두 종이 비슷하게 진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어쩌면 문어 역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유전자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문어의 뇌 기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포유류와 유사한 점이 많긴 합니다. 장단기 기억과 수면의 형태, 그리고 놀이를 통해 상대를 인식하고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그렇죠. 물론 라인 유전자가 문어의 이러한 특성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인 유전자의 발견은 지능 자체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랄까 물렁물렁한 재료로 만든 목이 늘어난 피규어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머리를 잡고 앞으로 쭉 당기면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동물은 목이 늘어난 피규어가 아니라 타니스트로페우스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파충류입니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파충류의 목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긴 이 목뼈의 화석은 무려 170년 동안 고생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동물 화석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석의 정체는 약 2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타니스트로페우스라는 파충류입니다. 당시 타니스트로페우스의 길이는 5m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의 길이가 몸 길이의 두 배가 넘는 무려 3m에 달했습니다. 얼핏 보면 목이 엄청나게 긴 아주 괴상한 악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발견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이 파충류의 목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타니스트로페우스 화석에서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바로 목뼈의 모양입니다. 파충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뱀이나 도마뱀 등이 아닌 기린의 목뼈를 많이 닮아 있었죠. 참고로 이 동물의 화석이 1852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생물학자들은 익룡의 날개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발견된 화석들의 크기도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한쪽은 5에서 6m의 크기, 다른 한쪽은 1에서 1.5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크기가 더 작은 화석들이 단순히 타니스트로페우스의 새끼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종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화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단서는 화석의 깊숙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줄기 안에 나이테를 만드는 것처럼
뼈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찾기 위해 생물학자들은 엑스레이와 CT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화석의 3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은 크기의 화석들을 분석해본 결과 새끼가 아닌 성체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작은 크기의 화석과 커다란 크기의 화석은 사실 종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결국 생물학자들은 큰 개체에게 타니스트로페우스 하이드로이데스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작은 개체에게는 타니스트로페우스 롱고바르디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모두는 타니스트로페우스 속에 속해 있지만 종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개골의 3D 모델을 분석해서 아주 중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두개골에는 마치 악어처럼 주둥이 위쪽에 콧구멍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타니스트로페우스는 위쪽에 나 있는 콧구멍으로 호흡하며 물속에 숨어 사냥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다리와 꼬리를 비롯한 몸의 구조는 수영을 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목은 생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휘어진 형태의 길다란 이빨은 두 종류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타니스트로페우스 롱고바르디쿠스가 새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고, 타니스트로페우스 하이드로이데스와 같은 큰 종들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아먹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두 종은 먹이가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약 2억 4,20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동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발견된 지 170년 만의 일입니다. 얕은 바다에 엎드려 머리를 물 위로 높이 올린 채 콧구멍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던 그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길을 잃은 오징어나 작은 새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타니스트로페우스는 여전히 우리에겐 아주 특이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의 목적은 화성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또는 생명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도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속 매우 깊은 곳에서 살거나 강한 자외선과 방사선을 견뎌내거나 심지어 산소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생명체도 있죠. 이러한 생명들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화성에서도 생명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키펙스 에오리쿠스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한 온천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막대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길이는 대략 2에서 6 마이크로미터에 달했죠. 문제는 이들이 살고 있던 온천의 온도가 무려 96도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소의 양도 7.5ppm 수준으로 아주 희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테리아는 이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고온에 대한 저항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대부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염분 농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할로박테리움 살리나룸은 그 이름과 다르게 박테리아가 아니라 고세균에 속하는 생물인데요. 이들은 염분 농도가 바다보다 3배 정도 높은 물에서 잘 성장하지만 최대 10배의 농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금의 결정 안에서 이 생명체가 발견된 적도 있었죠.
이러한 특징은 어쩌면 이 박테리아가 결정 안에서 수백만 년 이상이나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방사선이나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세포막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데이노코쿡스 라디오 두란스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방사선에 가장 강한 생명체입니다. 이들은 15,000 그레이의 방사선까지 버텨내는 데 성공했죠. 참고로 10 그레이의 방사선 정도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1000 그레이의 방사선은 바퀴벌레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추위와 탈수, 진공, 높은 산성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할 수 있는 강력한 DNA 손상 복구 시스템과 단백질의 산화를 방어하는 다양한 항산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데이노코쿡스 라디오 두란스를 우주 공간에 배치하여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관찰 결과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직접 변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데이노코쿡스 라디오 두란스는 기네스북에 의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미생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이 미생물을 화성에 뿌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엔돌리스는 암석의 내부 또는 광물의 입자 사이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러한 곳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지 못했죠. 이들은 지구 표면 아래 약 3km라는 아주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비용 문제 때문에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깊은 곳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엔돌리스는 철, 칼륨, 유황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표면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혹한 바람과 태양 복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리스는 우주의 생물을 연구하는 우주 생물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척추 동물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지중해에 있는 아틀란테 해저 분지에서 3000m 아래에 있는 무산소 퇴적층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퇴적층은 상당히 높은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와 층을 이루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동물의 크기는 약 1mm가 조금 안 되었으며 일부는 알까지 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산소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몸속에 있는 아주 특수한 세포기관 때문입니다. 이들은 산소를 영양소로 변화시켜주는 미토콘드리아 대신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이드로게노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었죠.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다세포 동물의 발견은 우주 어딘가에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다섯 종류의 생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생명체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물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매우 높은 방사선을 견디며 매우 깊은 곳에서 광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 화성에서도 이렇게 극적인 생명체 혹은 그 흔적이 발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물이 어떤 동물로 보이시나요? 이 동물은 사실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원시 고래인 파키케투스라는 동물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또 긴 꼬리도 있기 때문에 전혀 고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 크기도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따르면 이 파키케투스의 화석은 고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귀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고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키케투스처럼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대 동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의 크리스틴 제니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3만 년 이상 된 캥거루의 일종인 스테노리네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캥거루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녀석의 몸이 너무 거대했었기 때문인데요. 키는 2m를 넘어섰고 몸무게는 무려 250kg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육중한 몸과 골격 구조 때문에 뛰는 것보다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 다니는데 더 적합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버스 정도의 크기를 가진 악어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악어의 조상인 마키로사우루스 렉스는 몸길이 9m, 몸무게는 약 3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바다 악어 중에서 가장 거대한 바다 악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석이 만들어진 시기는 약 1억 3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고대 파충류들이 대량 멸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시기보다 더 이후 시기에 발견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딱딱한 피부로 덮여 있어서 가뜩이나 위압감을 주고 있는 아르마딜로이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고대 DNA 센터 소장인 핸드릭 포이나르 교수에 따르면 이 동물은 아르마딜로의 조상인 글립토돈이라고 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에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립토돈의 크기는 폭스바겐 비틀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몸 길이는 1.5m, 몸무게는 30kg 정도였다고 하니까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의 동물들이 모두 거대하기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작았던 종류도 있었죠.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과 5,300만 년 전의 두 시기 때 지구 온난화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모든 포유류들의 몸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의 조상인 히라코테리움은 최초 온난화 시기의 30%, 두 번째 시기에는 19%나 더 작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화석을 통해 시베리안 유니콘으로 불렸던 동물이 29,000년 전까지 존재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엘라스모테리움 시베리쿰이라는 이름의 이 동물들은 35만 년 전에 멸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었죠. 하지만 백마가 뿔을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털이 많은 코뿔소 같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유니콘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멸종된 동물 중에는 현존하는 동물과 전혀 다른 구조나 습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일대학 등의 연구팀에서 분석한 아콜로니퍼스 스피노수스라는 벌레는 새끼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몸에서 나오는 실 같은 것에 새끼들을 매달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을 쫓는 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사람으로 치자면 마치 목줄을 이용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벌레의 화석을 살펴본 결과 10마리의 새끼가 붙어 있었던 경우도 있어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겁니다. 마치 벌레의 다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툴리 몬스트룸이라는 이름의 이 생물은 약 3억 년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된 이후 이 생물이 벌레인지 생선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발견자의 이름인 툴리 프랜시스 툴리를 따서 툴리 몬스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러던 중 2016년 3월 예일대 연구팀이 마침내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생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몸을 지탱하고 있는 딱딱한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동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새롭게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 생물이 척추동물이 아니라 멍게와 비슷한 척삭동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이 괴물이 언제 나타났고 또 언제 사라졌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특이한 고대의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과 진화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 인간의 화석을 발견한 생명체들도 우리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지역은 극도로 높은 방사선에 오염되었으며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에 심각하게 오염된 곳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니까 말입니다.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난 1991년, 과학자들은 원자로의 벽에서 자라나고 있던 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 균류는 방사선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방사선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해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클라도스포리움 스페로스페르뭄이라는 이름의 이 균은 인간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색소인 멜라닌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량의 멜라닌을 이용해 해로운 방사선을 흡수한 뒤 다시 이것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물이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엽록소를 산소와 포도당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방사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러한 균의 특성을 이용해 우주인들을 위한 강력한 보호막을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방사선에 대한 균의 반응 실험이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균을 이용해 2mm 정도의 얇은 층을 만들면 우주 방사선의 2%를 차단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뿐만 아니라 태양계 밖에서 발생하는 은하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초고속 아원자 입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어 DNA 손상이 반복되면 암 발생과 방사선 중독에 의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미래에 이루어질 화성 유인 탐사에서 우주인들은 이러한 우주 방사선에 대량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을 잘 이용하면 이러한 강력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주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균의 두께를 21cm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주 방사선을 100%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우주복에 적용되기보다는 화성이나 달 탐사에 이용할 수 있는 기지 건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게도 고작 몇 그램밖에 안 돼서 단열벽 안에 넣어 물만 공급해주면 매우 훌륭한 방사선 차폐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균은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입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성장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나비나 물을 이용한 차폐 방식은 방사선을 막아주긴 하지만 너무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더욱 저렴한 비용과 높은 안정성으로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이 균의 방사선 흡수력을 추출하여 휴대용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자외선 차단 크림이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선 차단 크림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멜라닌 색소만을 이용해 우주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